안녕하십니까. 백발토론의 손사키입니다. 자, 작년 2007년 국제결혼이 34,891건으로 우리 국민의 약 10%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남자하고 결혼한 우리 한국 여성이 무려 9,482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발토론의 주제는 외국인 사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성면 덕사님, 최고 입담꾼 6분의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청을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찬성, 세 분의 반대인데, 요 중간에 계신 우리 최상태 우리 그 아버님은 중간에 이 개가 밥 달라고 그런다고 지금 중간에 가버렸어요. 나 지금 방송하다가 이렇게 나 또 중간에 개 밥 주려고 방송하는 지금 나 처음 봤네. 이장님, 그래 이장님 또 나오세요. 우리 아버지 이 막걸리는 타자 쓰고 가셨네. 개밥 주러 가면서 막걸리. 아무리 외국인 남자라지만 네.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며느리도 반대죠. 며느리도 반대다?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한민족의 씨를 받아야 된다. 하면요. 나는 아들 하나인데 외국 여성을 봐갖고 엄마 좋게 잘 산다고 하면 누구 잘 살아라 해야지 뭐 못 산다 하고 쓰여. 난 좋아 찬성이야 나는. 사위가 시어머니 여기 장모님한테 와갖고 하이 장모 예. 그러지 뭐. 며느리든 딸이든 나 외국 사람은 싫어요. 싫어요? 네, 한국 사람이 제일이요. 여기 마을에도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사이 있죠? 예. 아, 이해합니다. 예, 그 외국에서 며느리 본 저분이 갔네. 이해합니다. 저분이 얼른 도망가 버리네. 저 어머니 아까 그 염색한 어머니야. 염색한 어머니? 아니 며느리가 외국인 며느리야? 외국인 며느리인데 이 언니가 절대 자기는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안하지만 말 좀 해. 더 좋다고 어이? 어이 언니? 외국 며느리도 정께 봐줘 좀 봐줘? 아니 좋아. 나는 우리 며느리 외국 며느리 나이 봐줄 것도 없어. 나는 안 좋아. 난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이. 말도 잘 듣고 이. 착하고 언니 딸도 잘 넣고 딸도 잘 넣고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도 다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반 이전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쳐줘요. 외쳐줘요. 다 같이 외쳐줘요. 시작!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지금 아버지가 뭐 다시 결혼하고 싶다면 외국인 부인을 맞이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하고 인연이 된다면 부부를 맺어서 네. 세계 일주 문화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전화는 잘 되는데 하여튼 뭐 의견 여러분들 한국 와서 꺼먹머리를 들이갖고 한국말을 갖지만 한국도 사회가 되는 거야. 뭐 나를 그러면 되는 거지 벌그리 걱정을 했어. 아니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 날 기도 못 알아듣고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기르는 지겨. 안 해요 아니 안 해요. 아 절대 반대요. 남자 거보다 빼쪽하니 옷도가니 산 것이 이뻐요 안 이뻐요. 거기 더 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래서 국산고하고 외국고하고 클릭이요. 최고령자 어느 분인지 그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것도 받아야지. 아 외국 것도 받아야 돼. 왜? 우리나라의 거지각으로 보각으로. 아 우리나라 것들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것들이 부족하니까 외국 것도 받아와야 한다. 그래도 외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사람인게.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든 못 하든 그거는 이제 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 저는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한국을 좋아하죠. 우리 손자가 6명인데 머슴마마 6명인데 미국 가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면 나는 찬성을 하는데 미국 손은 나는 안 먹을래요. 한국 손은 먹어도. 그거 한 가지는 들어주세요 여러분. 박수. 예. 손은 한국 손 먹읍시다. 오늘 뭐 외국인 사이 찬성이다 반대를 떠나서 정답은 오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국인 사이든 한국 사이든 가족이 행복하면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